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 돈입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죠, 생명. 목숨. 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만약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여러분 재산이 한 15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약을 사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약사 먹을까요? 안사 먹을까요? 돈 아까워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100억 주고 약사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게 순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이것보다 소중하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요?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순교자라 하죠, 순교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이 땅에서 짧게 인생을 살다가 끝마쳤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순교에 대해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본문을 좀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또 나와요. 헤롯이 누구냐? 그것만 알아도 신학적으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이 사람의 족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그 영화들을 살해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제가 이 부분을 강의했던 사도행전 12장 들어가면은 그때 수요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표도 그려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손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로마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어렸을 때 같이 동문 수학을 하고 이제 거기서 친구로 자라다가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니까 유대 땅의 왕으로 보내져가지고 이제 왕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뭐라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 빌라도가 이제 실정을 해서 쫓겨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세워서 다스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버지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에돔이에요, 에돔. 구약식대로 말하면 에돔. 야곱의 형제가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어요? 에돔이 선택, 에서가 선택받았어요?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야곱이 선택받았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민족이. 예수님 때는 이제 나머지 11 지파는 다 그냥 타락하고 나머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 유다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 오면 이두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가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도 이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같이 아이를 낳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부인들 중에 헤롯 대제가 맨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조니까 또 이제 유대 중간사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가 다스리기 전에 중간에
독립국가를 잠깐 이룬 적이 있어요. 그걸 하스모니안 왕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리암네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자식을 내 족을 다 설명을 안 한다 해놓고 그렇게 금요일인데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이 헤롯 대제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에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유대의 공주 가문이잖아 왕가 여자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언젠가는 반란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갖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손주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손주가 헤롯 아그리빠 1세거든. 이미 어렸을 때 저 로마로 유학을 보내서 못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쪽으로는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쪽으로는 무슨 피가 흘러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미리암네라고 하는 유대 여자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 출신이에요. 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에돔 사람인데 아주 조금 외할머니가 유대 여자였으니까 아주 조금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핍박을 하죠. 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총독이든지 총독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직접 파송한 로마인을 총독이라고 하고 점령지에 이제 가서 그 점령지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제 분봉왕이라 해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다스렸던 데가 이제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인데 그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한 지역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대표들이 로마로 막 항의하러 오고 그러면 여기에 분봉왕이든 총독이든 죽습니다. 바로. 이게 로마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환심을 살려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렇게 높여요? 유대인 출신을 높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자기는. 에돔 사람이.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의 열등의식을 알려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AD 41년에 헤롯이 이제 왕의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을 읽다가 울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신명기 왜 울었느냐?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네 형제 중에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딱 읽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 왕으로 왔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조금 유대인의 피가 흐를뚱말뚱할 청자기는 에돔 사람이라고요. 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걸렸다래. 이 말씀이 자신의 부계 쪽 뿌리가 에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낙담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낙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네 형제 중에 세우라는데 난 자기는 그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왕에게 아부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위로했다 그래요. 뭐라 하냐면 왕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참으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랬다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당신의 외할머니가 유대 여자, 유대 공주 아니니까 이거죠. 네? 그렇게 아부를 하느라고 이제 계속 아부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더욱더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 생긴 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교회
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이 막 그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면은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교 지도자인 12명의 사도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이 오늘 본문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기 순교한 것 외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있었고 그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항상 어디 갈 때 따로 데리고 다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 중에서도 더욱더 어떻게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야고보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아마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야. 이 세 위치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잡아다 죽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야고보 하나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각 이게 좀 앞장서는 지도자였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잡아올 때 야고보를 잡아왔으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야고보가 뭐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 다음 정도는 되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 사람을 잡아다 죽이니까 유대 지도자들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잡아다 죽일래? 차례차례 이제 베드로 잡아다 죽일라는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러한 정치적인 수수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순교한 야고보 사도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죠. 두 아들. 요한의 형제입니다. 자, 이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저술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야고보는 그의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는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누가 어떤 야고보가 썼어요?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왜? 야고보는 여기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고보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야고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명 중에 나머지 10명이 눈치 못 채게 몰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인사청탁을 해요. 인사청탁. 요새 인사청탁하면 큰일 나는데 인사청탁을 해요.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로마를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이런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그러니까 이 12명이 항상 모여서 뭘 갖고 다퉜어요. 그 나라가 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몰래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를 저 베드로 말고 우리 형제가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우리 예수님 딱 양쪽에 세워주세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온 거죠. 찾아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뭐로요?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시험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날 우쭐해가지고 엉덩이에 뿔이 나서 내가 우리 교회 으뜸이야 하고
딱 한번 해보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짓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미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마시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내 우편과 좌편에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니네가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구한 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야고보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바친 자에게. 내가 그 자리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으뜸이 되느냐? 내가 으뜸이 되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제일 낮춰갖고 저 밑에다 갖다 앉잖아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섬기면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도록 섬기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가장 높여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리석게도. 자, 야고보가 이제 의미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야고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3인 중에 하나 위치가 그 정도 됐을 테니까요.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후에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구나.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내 목숨을 드릴 각오로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런 때가 된다면 내 목숨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야고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그 의미를 안 이후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성경은 순교를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승리가 순교예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죽음이라 그랬죠. 마지막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항상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각오로 그렇게 섬긴 사람은 야고보처럼 자기의 목숨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가룟유다 빼고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까지 성이 100살이 넘도록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죽었습니다. 거꾸로 치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죠. 십자가에서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 이 교회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은 라오디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래. 도마는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죽었다래요. 그렇게 순교를 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 순교했고 다데오는 이란에서 왕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순교했어요. 그 다음 예수 잘 믿으면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복되고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이게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지만 이 사람들이 땅에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소중한 여기는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분들의 순교의 피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순교한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이 성장한 사실에. 그러나 그 부흥의 뒤안길에는 많은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구한 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지하에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대원군 때는 무려 2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양화대교 건너가면 거기 양화진에 있죠. 예? 순교를 당했어요. 일제 치하에서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였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했고 김일성 공산 치하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복은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교자들 그러면 뭐 교회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제가 지난번 오래전에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 한번 소개를 했던 분인데 김웅락 장로님이라고 영락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 영락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락교회 가면은 그 순교비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면 저 순교비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분이 이제 김웅락 장로님 순교비인데 이 순교비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그다음 한번 제가 써온 것 같은데 무거운 발걸음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스테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제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 뜰에 첫 번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감격적이죠. 저 영락교회로 오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저 장로님 순교비를 읽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요? 어떤 교회는 저렇게 영광스러운 순교비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싸우는 걸로 유명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이 김웅락 장로님을 살펴보니까요. 한 평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다가 6.25 사변 때 46세, 이때가 46세라 그래요. 순교할 때가 46세의 나이로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죽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총에 맞고 죽었어요.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김웅락 장로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19살 때 신우주 제일교회 집사가 됐다릅니다. 19살이 고3인데 고3. 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고3 때 집사님이 됐어요. 이 김웅락 장로는 젊어서 포목상을 했다 그래요. 포목상을 했는데 포목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이 번 돈을 갖다 몽땅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육과 구제하는 데 다 썼다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사업을 계속하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사회사업에 주력했고 또 교회 봉사는 항상 1등이었다래요. 그러니까 46살인데 벌써 장로님이죠. 이분. 1945년 12월 달에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영락교회 전신인 베다니 전도교회를 지금 영락교회 있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베다니 전도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5년 후인 1950년에 한경직 목사와 김홍락 장로는 350평의 석조 건물로 역사에 남길 만한 예배당을 완공하고, 그 건물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 져가지고 이제 많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공하고 이에 6월 5일 날 온 성도와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래. 1950년 6월 5일 날 이 땅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김홍락 장로는 교회 건물을 완공한 뒤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써왔나 안 써왔나 모르겠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껏 교회 짓고 헌당하면서 이분이 돈은 다시 사람이 헌신한 거죠. 자기 재정으로. 지금껏 살아온 일상을 통해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은 그 어느 때도 없었다. 결혼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 하고 사회사업도 하노라고 했지만 이처럼 감격스러운 때가 없었다. 재산을 쏟아 바치고 자재 구입을 위해 멀리 삼척, 대전 등에까지 왕래하던 일이 새삼 감격스럽기만 했다. 자기 인생의 최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냐? 한경중 목사님하고 같이 그 영락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 그날 그 감격,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저 삼척까지 가서 자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졌던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이제 드디어 6.25사변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했는데 46세였던 김홍락 장로는 내 교회를 비워놓고 어찌 피난 갈 수 있단 말이냐. 피난 안 가셨다래요. 이분이. 교회는 이미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점령해서 사무실하고 다 점령해가지고 무기창고로 쓰고 있었다래요. 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피난 가자고 권고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만류하였지만 그 주일날 김홍락 장로는 아직 피난을 가지 못한 성도의 집을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오다가 북한 공산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로님은 바로 앞에 있는 중부서, 그 옆에 가면 중부서 있죠, 지금도. 중부경찰서가 있어요. 중부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다시 교회로 끌려왔습니다. 김문학 장로님 공산당의 총뿌리를 뒤로 하고 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찬송을 불렀다래요. 찬송.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을 부른 후에 김문학 장로님은 지금 순교비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산군의 연발총탄에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김문학 장로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북한 공산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영락교회를 불지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 불지르고 가는데, 그래서 영락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지금도 이 장로님의 순교가 교회를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영락교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아영교회에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바치고 마지막까지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을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제단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제단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와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을. 그런데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바로 순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몸, 우리의 생명,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의 그런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게 순교의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요, 열두 제자도 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고, 오늘 김문학 장로님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받는 것만 강조했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신학교에 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합니다. 왜 신학교에 오는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내가 교수면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김규식 그 선교사에 너 여기 왜 왔냐 물어본 것처럼. 예?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학대를 받았다. 주님을 믿는 것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학대를 받고 어떤 사람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이 무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도 이런 믿음의 거목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 그런 죽도록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 죽도록은, 여기 죽도록은 뭐예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각오로,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그런 정도의 부사가 아니라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네 몸을, 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렇게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살다, 무엇을 위해 살다 죽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기회예요. 기회.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도록,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충성을 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재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순교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의 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